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고 오셨나요? 저는 정신과 전문의 나혜란입니다. 오늘 기분은 좀 어때요? 우울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우울증입니다. 살면서 한 번 정도는 우울증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자가 남자보다는 훨씬 비율이 높다고는 해요. 보통 여자는 10%, 그러니까 살면서 10명 중에 한 명의 여자는 우울증을 경험할 수가 있고 많게는 20%라고도 하거든요. 아주 쉽게 우울해지는 친구들은 있어요. 조금만 해도 우울하고 조금만 해도 기복이 생기고, 근데 그걸 가지고 우울증이라고 하진 않아요. 우울증이라는 병에 걸리면 실제로 우울한 기분 때문에 어떤 일상적인 생활을 잘 못하는 그 상태가 2주 정도는 지속이 돼야 돼요. 물론 스트레스를 받거나 뭔가 아주 큰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할 때 우울증에 걸리기는 쉬운데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는 건 아니에요. 그 말은 타고난 체질이 있다는 얘기죠. 쉽게 비유하면 감기, 우리가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 하잖아요. 감기는 사실 잘 쉬면은 나을 수 있어요. 감기에 사실 뭐 항생제를 먹고 약을 먹을 순 있지만 우리가 푹 쉬기만 해도 일주일이면 나아지거든요. 그런데 내비두면 폐렴이나 염증이 되잖아요. 똑같아요. 우울한 감정이 잘 쉬면 대부분 극복이 되는데요. 그게 너무 심했을 때 그냥 냅두면 병이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때를 우울증이라고 하고, 마치 마음의 감기에서 마음의 폐렴이 생긴 것과 비슷하죠. 폐렴은 그냥 냅두면 안 돼요. 균치료도 해야 되고 또 나흘 동안 뭐 열도 내려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꼭 치료가 필요하거든요. 자가치료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운동하는 건데요. 코카콜라 하얀 북극곰 있죠? 하얀 북극곰을 떠올려 봅시다. 떠올랐죠? 자, 오케이. 자, 이제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또 생각나지 않아요? 생각이라는 거는 없애려고 하면 없애는 생각이 생각을 떠올려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생각이나 강박적인 생각을 노력으로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 친구들은 무조건 몸을 써야 돼요. 복싱을 하든 나가서 무조건 뛰든 뭐든지 좋은데요. 여튼 내가 머리로 이 생각을 없애겠다?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몸을 써야 돼요. 운동을 하면 우리가 이제 요즘 많이 알려진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프네프린 이런 뇌 호르몬들이 막 생기기 때문에 뇌가 다운이 되려고 하다가도 조금 회복이 돼요. 근데 실제로 이건 의학적으로도 경도의 우울증은 운동을 했을 때 약을 먹는 것과 동등한 효과가 있다고 이미 입증이 되어 있어요. 잡생각이 나면 빨리 나가서 운동을 해라 라고 저는 조언을 해줍니다. 운동의 종류는 상관없고요. 여튼 뭐든지 몸을 쓰면 되고 정말 그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어요. 약은 이 우울증이라는 병을 치료하는 정말 최소한의 장치거든요.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뇌의 진통제랑 마찬가지인데요. 뇌세포가 기능이 아주 다운됐는데 그거를 정상으로 회복시켜주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분을 유지시켜주려고 먹는 거고, 최소한의 기능이 좀 회복이 돼야지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우리가 최소한 잠은 제대로 자고 먹는 걸 좀 먹고 그게 유지가 돼야지 다음 단계로 기분이 좋아지지,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우울증을 회복하기 되게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약의 도움을 받는 거는 초반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효과가 있으면 2주 정도면 효과가 나타나고 한 달 정도면 꽤 많이 좋아져요. 내가 왜 이런 생각했지? 내가 왜 죽는 생각을 했지? 이상하다라고 할 정도로 내가 확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을 끊으면 좋아진 것 같지만 다시 금방 재발해요. 내가 좋아진 게 아니고 약발이 좋아진 거예요. 약기운이 뇌세포를 자극시켜줘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지 이 멍해진 뇌가 다 살아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괜히 약을 오래 먹으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재발을 한번 하면 다음번에 걸렸을 때 또 재발할 확률이 무한대로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우울증은 무조건 한 번에 치료를 해야 돼요.
특히 최근처럼 사회적으로 아주 이 압박이 많은 우리 젊은 친구들처럼 고민이 많은 시대에서는 사실 좀 더 걸리기 쉬울 것 같아요. 주위 사람이 우울한지를 알아차리는 것은 사실 쉽진 않아요. 그런데 주위에서 지켜봤는데 예전과는 얘가 뭔가 좀 달라졌다. 본인은 티를 안 낸다고 하지만 은연 중에 대화 중에 뭐 죽음이라든지 뭐 우울함이라든지 부정적인 단어가 사실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웃으면서 그냥 뭐 이렇게 흘려내리듯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게 우리가 주위 사람이 놓치기 쉬운 사인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친구가 하면 한번 조금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될까 좀 부담스럽잖아요. 뭐 너무 잘해줘도 안 될 것 같고 뭐 너무 막 그렇게 막 해도 안 될 것 같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겨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특히 어른들일수록. 근데 우울증은 아까 말한 것처럼 병이거든요. 자기가 원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병이기 때문에 물론 아 힘내 이런 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야 힘내 뭐 금방 이겨낼 거야 뭐 야 좀 노력하면 잘 될 수 있어 이런 것들은 본인한테는 더 부담인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지금 어차피 내가 뭐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노력할 힘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야 너 조금만 노력하면은 뭐 조금만 힘내면 될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이건 내가 병 치료를 하고 누워있는 사람한테 야 너 좀만 노력하면 걸을 수 있어 이렇게 자꾸 푸시하는 거랑 비슷하게 부담을 주는 걸 수가 있어요. 한 번이라도 더 같이 뭐 밥을 먹어준다든지 조용히 얘기를 들어준다든지 이렇게 같이 있어주는 거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최선인 것 같고요. 내 이야기를 친구한테 하는 거는 사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우울감을 잘 느끼는 시간이 따로 있을까요? 혹은 우울증에 잘 걸리는 계절이 있을까요? 사실 있어요. 일단 계절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생체 리듬이 바뀌는데 이 우울증이나 기분장애에 취약한 친구들은 그 변화의 폭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향이 큰 모양이에요. 전통적으로는 겨울에 우울증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햇빛약, 일조량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무조건 이게 빛은 없으면 기분이 안 좋거든요. 아, 그러면 여름에는 빛이 많으니까 우울증이 안 걸리겠네요? 아니요. 여름에는 비전형성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이 많은데요. 이 비전형적 우울증이라는 게 뭐냐면 우울증은 우울증인데 우울증이랑 증상이 반대예요. 그래서 보통 우울하면 걱정거리가 많아서 잠을 못 자고 또 막 밥맛이 떨어져서 살도 쭉쭉 빠지고 이러거든요. 비전형적 우울증은 특히 조금 여자한테도 많긴 한데 잠을 많이 자요. 막 낮에도 잠이 오고 잠이 쏟아져서 뭐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요. 나른해요. 폭식을 하는 경향이 많고요. 그리고 나중에 조울병이 올 가능성도 조금 더 높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잠을 못 자거나 식욕이 떨어진 것만 우울증이 아니고 반대로 폭식이 생기거나 너무 많이 졸리거나 이거 우울증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잠도 잘 자는데 딱히 식욕이 나쁘진 않아. 여튼 뭔가 요즘에는 내가 옛날에 나 같지가 않아. 홈쇼핑을 한다? 미친 듯이 사대요. 다운이 너무 심해. 하루에도 막 몇 번씩 기분이 변해. 최근에 기분부전장애라는 병명이 자해라는 거는 번아웃 신드롬은 최근에 나온 말인데요. 그 사람이 우울증이 된다.